다음 뉴스입니다.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성금 사용체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성금 사용체 그리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 집회로 들어온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. 전국의 할머니들로 의회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. 모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전국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. 하지만 윤미향 당선자는 성금은 할머니들의 생활지원금 등으로 썼다며 영수증 일부와 회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.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사적으로 이용해요? 그럼 불가능하죠. 다만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사용처가 모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.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은 위로금 성격의 돈 약 100억 원을 한국에 지급했습니다. 이 할머니는 이 사실을 윤 당선인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이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진 것 같다며 저와 다른 할머니들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본인만 몰랐다고 한다고 했습니다. 현 정부 들어 꾸려진 외교부 TF에 따르면 외교부는 협상 진행 과정을 피해자 쪽에 설명했지만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은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윤수영입니다.